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정현실을 오랫동안 몸담아 왔기 때문에 이 국세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안과 밖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그 결을 여러가지 결을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꼬마 빌딩 감정가에 그로 평가하겠다. 그 말이 나올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어, 시가와 신고가액이 차이가 큰 거는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겠느냐? 애매하죠. 그리고 그거를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여지를 주는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 절대 그런 일 없다. 공정하게 한다. 아주 엄격하게 한다. 왜? 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위원회 공화국. 뭐든지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소신껏 말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이때겠느냐. 대부분 눈치껏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이제 위원들에야, 아, 무슨 소리하고 있냐. 내가 내 의견대로 소신껏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요. 그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에, 불러들지 않아요. 거의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 국세청 내에서도 그랬어요. 고과장, 이렇게 의견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두두두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반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의도대로 가고 싶은데 딴지를 걸어버리면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 까탈아운 사람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뭐가 까칠합니까? 법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법 따지고 뭐 법리 따지고 이런면 아주 공직자들이 경기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피곤하게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일관된 그 눈치가 있어요. 그 눈치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일 처리 잘하고, 오다 내리면 그거 잘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봐야 알아서 눈치 보고, 그빌 붙어가지고 편, 편 짜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위원회 공화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글을 쓴게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꼬마빌딩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나타나더래요. 브로커가 나타나 가지고 그 감정가를 낮춰 주겠다. 내가 안에 국세청 안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낮춰 주겠다. 돈 얼마 달라. 이랬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뭐를 해줄 것이냐? 아,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나와가지고 세무공무원을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는데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거는 있죠. 감정이라는 게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의 요구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 경향이 있다 이거요. 예 감정이라는 게. 우리나라 감정이라는 게참 평가라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허점 때문에 아 알면 봐주면 모르면 칼,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 같이 하는 게 이건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세상 사는 데에서 없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은 용서서 뭐를 부탁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하든지 아니면 세무공무원한테 하든지 같이 나온 사람한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감정가를 좀 좋게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신고가액하고 평가가액이 차이가 크지를 않으면은 이게 저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하지 평가가액으로 과세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불거들 그런 논리가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막이 어? 감정으로 하면 막 시가가 더 떼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까지 그 몇천만 원 쓰고 말아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가들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을 그런 식으로 벌어온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뒷돈 줘가면서 이렇게 재산을 방어했다. 내가 재산을 지켜.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결을 그 납세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거는 뇌물죄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그럴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요즘 공무원들이 그 목숨을 얼마나 아껴 하는데요 감사에 걸립니다 이런 게요 납세자한테는 큰칼 휘둘러도요 내부에서 이 감사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지금 꼬마 빌딩 감정평가한 거 그거 감사 안할것 같아요 국세청 본청이 감사가 있고 각 지방청 감사가 있고요. 감사원 감사가 있어요. 세계의 그물망에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느냐.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정을 낮추고 물론 이제 그거는 쉽고 눈감아 줄 거는 눈감아 줄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다 면 그거는 할 수는 있겠죠. 그 감정 평가의 그 영역에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단계가 하나, 단계가 로비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영역이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 또 다른 구멍이 뭐냐? 평가심의위원회다 이거예요. 평가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감정가역을 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평가심의위원회에 회의를 할때 로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로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들의 명단을 알아야죠. 위원들의 명단을 일단 확보해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친소관계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회의를 국세청에서 제가 법무과 영하면서 60번을 한 사람이에요 회의만 이의신청 회의만 그러니까 아이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고 명단을 유출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귀신 같아요 금방 알아요 오늘 위원회가 이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몇 명에서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나가면요, 5분 만에 다 퍼져 버려요. 누가 간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만 독불 장군으로 이 세상 살 수가 없고 이 세상 현실은요, 다 인맥으로 연결 연결돼 있어요. 사통호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금방 외부에서 모니터만 없이 밖에서 다. 그, 스크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숨이 걸려있잖아.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는데 돈이 몇십억씩 걸려있으면 다 스크린 하고 있죠. 그런 걸 항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60번 하고 회의를 해도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뒤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항시 중요한 거는 법리대로 했고, 사심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요, 브루커들은 브루커들 나름대로 자기들 먹는 생존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아는 사람, 나하고 직접적으로 알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니까, 밑에 직원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아는 직원 통해가지고, 아유, 과장님, 이게, 제가 아는 친구가 왔는데, 식사나 같이 하시죠? 이러면은 이제 법무과장한테 쳐쳐놨다고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떠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화 한 통화만 해도요, 뭐, 초쳐놨다고 그러고, 어, 그, 그, 중간에 자기가 뭐, 뭐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동 구경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초쳐놨다고 그래요. 이, 이 브로커들의 이 생리라는 건요, 일단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사람들 말이 그 거짓말이 잘 통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그만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해 보다가 두번해 보고 세번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업에 사업가가 되고 그 행세를 해요. 네? 그러잖아요. 브로커가 세무사도 고용하고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런 일들이 은연중에 벌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현실이. 실제 밖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그런 거에 동의 없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하면뭐뭐 뭐, 뭐,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서 억울하면 불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시장이 또 열리고 있다. 왜? 그러니까 뭐를 하려면 다 하든지, 감정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든지, 왜할수 있다 해가지고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그 기준을 그러면 공표를 해라. 이거죠. 조만간 이거는 불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